수능셀프 종합편 스킬 7 3번 들어가자. 자, 이걸 같은 경우 핵심적인 부분은 선생님이 형광펜을 친 부분이고 이거는 뭐 진짜 뭐 어려운 단락이 아니야. 혹시 문장 넣기 조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that's why와 for instance 이 정도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자, 들어가 보자. 한 오래된 격언은 그 사업에서의 오래된 격언은 주장합니다. 그 회사 수익의 80%가 온다고 그 고객의 20%로부터 온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말이지. 자,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이 해놓고 that's why, 이유입니다. 해놓고 why 뒤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 어떤 이유냐? 센트럴 뱅크가 등급을 매긴 그것에 65만 명의 고객들을 1에서 5의 어떤 척도로 등급을 매긴 이유입니다. 그렇겠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해가지고 1등급이 바로 상위 20%에 속하는 그런 고객들 아니겠니? 그래서 그 고객들, 최고의 등급을 받은 고객들은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 다른 회사들이 뭐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똑같은 얘기겠지. 그러니까 답이 뭐가 돼?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최고의 고객들에게. 뭐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예시 들어가는 거야. 예시. 예를 들어 컨티넨탈 항공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어떤 접근을 주는 것, 그 각각 고객의 어떤 기록, 이력에 대한 접근을 주는 것을 계획합니다. 해놓고 so 앞에 콤마 없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들이 그 최고의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최고 고객들에게 왜 그 고객의 이력을 딱 봐야지 알 수 있잖아. 아,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고객이구나. 그러면 최고의 서비스를 주자. 이런 식으로. 자, First Union Bank는 암호화합니다. 그것에 신용카드 고객들을 암호화시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1, 2, 3, 4, 5 뭐 이런 등급을 매기겠지. 그리고 한 사람이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그 은행의 대표들은 여기서 그 은행을 대표하는 사람들, 여기서 뭐 상담원 정도겠지. 그 은행 상담원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최고 어떤 후원자들 중 한 명과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단골 고객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신용카드 암호화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뭐 3번은 진짜 뭐 별거 나올 게 없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문장 넣기 그냥 정도 뭐 대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